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쓸데 데 없는 없는 자. 자.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그리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깊은 마음은 우리 엄마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형편을, 나의 형편을 다 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뭔데? 그게 부처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이런 의식. 유나가 8살 때쯤 되는데 항상 엄마를 어깨 너머로 봤죠. 왜냐면 엄마는 항상 일본어 공부하고 뭐하고 정신없는. 그리고 3일 일본에 있다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방송해야 되니까 엄마는 애들 보면 아! 끝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 했던 그 유나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일본으로. 국제전화를 해서. 유나야 왜? 그랬더니 나 너무 아파.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얘기 좀 했더니 아니, 열이 40도가 넘는다는데 엄마가 지금 와서 닦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본이한테 알아. 그냥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엄마, 일본이 중요해.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필요해. 하면서 걔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내가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다음부터 걔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다음부터는 나랑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던 우리 딸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3년 전 그냥 너무 기뻐서 딸한테 너도 하나님 믿지 않을래? 교회 갈래? 했더니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엄마 또 종교 바꿨어? 왜? 혼자 행복해? 혼자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딸이었죠. 근데 그 딸이 작년에 명문고를 들어갔는데 그만두게 되었죠. 학교를 두달 만에. 그랬던 딸과 올곧이 1년 몇 개월이에요? 거의 1년 반을 저랑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 삶을 보여줬어요. 안방 문을 뚝뚝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가려고. 유나가. 네, 유나가요. 첫째 따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있잖아. 넌 정말 똑똑하잖니? 같이 가자, 엄마랑. 그래서 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도 같이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성경을 통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을 걔가 읽은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녹음을 하는 거 혼자서 신나가지고, 예레미야부터 에스겔까지 다 읽었어요. 그날. 다 녹음을 했다, 이거는 다. 어머.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걔가 너무 마음이 막 복잡한가 봐요. 쓱 봤더니 사사기를 읽고 있대. 복잡한 거야. 성경만 봐도 알아. 요 복잡하구나, 사사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유나야, 우지야. 고맙다. 너무도 정신없는 엄마 덕에 정서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그 엄마가 믿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버티며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너희한테 잘 표현하지 못해. 하지만 정말 사랑해. 아니 나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시지. 잘 나갈 필요도 없고 성적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이 되는 그런 다윗과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면 돼. 두 사람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랑해.